안녕하세요. 가곡전수관장 조순자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 가곡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, 그러니까 가곡이 언제부터 있어 왔으며 어떻게 노래 불려졌나 하는 거, 그리고 우리 그 가곡을 할 때 여러 악기들이 등장하거든요. 그 악기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 성악곡 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남아서 지금 21세기에도 불려지는 그런 노래가 가곡입니다. 아마 현존하는 우리 성악곡 중에서 가장 긴 세월 전해져 내려온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가곡의 기원을 얘기하기는 그 정서라는 분이 지은 정가정 곡에서 유래됐다 하고, 그 정가정이라는 그 기록을 쓴 분이 대엽조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. 그래서 이 가곡의 그 원 그 본류는 이 대엽조다, 이런 정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정서의 그 진작이라는 이 노래는 노랫말이 전해지죠. 내님을 잇사와 난 산 잡동새 이스타여이다. 아마 국문학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. 그것이 가곡의 그 원시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. 생각해보면 그거보다도 더 오랜 세월이 있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저 역시도 그렇고요. 그 이후에 대엽조에는 만대엽, 중대엽, 삭대엽이라는 곡이 있다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. 근데 만대엽과 중대엽은 굉장히 느려서 없어졌다 하고, 남아있는 것은 삭대엽뿐이라는 기록이 또 나오게 돼요. 그런데요, 다른 기록을 보니 삭대엽은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용 반주 음악으로 쓰였다 하는 기록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. 그 삭대엽에는 초삭대엽, 이삭대엽, 삼삭대엽이 있었고, 그 이삭대엽에서 분화된 것이 중거, 평거, 두거라는 곡이 나오게 되고요. 다음에 삼삭대엽이 나오게 되면 그 삼삭대엽에서 소용이라든가 이런 곡들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또 분화돼서 많은 노랫말들이 이때어 부르게 되는 좀 더 빠른 곡. 보통 학자들은 느린 곡을 그냥 그 가곡이라고, 작은 빠르게 부르는 곡들은 소가곡이라고 해서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죠. 네, 그때쯤 가게 되면 대단히 많은 곡들이 생기게 되죠. 농, 그리고 락, 편,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지금과 같은 많은 그 형태의 노래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. 그러면 이런 가곡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을까요? 가곡의 선율은 금보라고 해서 검은고보로 남겨진 기록들이 있습니다. 옛날에는 검은고하고 노래만 둘이 따로 이렇게 연주한 기록도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노래보는 사실은 없었어요. 그리고 노랫말만 적혀져 있는 그런 가집들이 생겨나게 되죠. 지금 현재 조선시대의 3대 가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랫말을 적어놓은 노래책이에요. 제일 먼저 청구영언, 그 다음에 해동가요, 그리고 가곡원류라는 그런 그 노래책이 생기게 됩니다. 이 노래책들에는 악보는 없어도 어떻게 부르면 되는가 하는 그 연음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래 부르는 사람이 가사 옆에다가 적어 넣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. 궁중에서 많이 불려졌어요, 이 노래가. 그렇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 모아서 이 발음, 발성, 호흡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정확하게 불렀어야 됐거든요. 그래서 오랜 동안 연습을 해야 됐죠. 그 옛날에는 그 각 지방 그 고을에서 노래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선상기로 뽑혀오게 돼요. 그래서 오랜 세월
같이 앉아서 연습을 하게 되죠. 그리고 큰 잔치나 이런 때 똑같이 노래를 잘 부르게 되면 그 시절에는 대단히 큰 상금도 내렸다고 합니다. 연창 방식이라 하면 여러 곡들을 몇 개를 묶어서 한 묶음으로 해서 보내는 것을 연창 방식이라고 합니다. 우조로 시작해서 또 계면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탕이 끝나는데 그 한 바탕이 밤새도록 할 수도 있고요. 이게 뭐 한 다섯, 여섯 곡만 해도 끝날 수도 있고요.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두 한 바탕이라고 하면 한 마흔 몇 곡을 한꺼번에 다 대업을 해야 되느냐.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때 사정에 따라서 밤새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대여섯 곡 할 수도 있고 일곱, 여덟 곡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한 바탕이라고 하는데 한 바탕이 꼭 이렇게 몇 개를 해야 된다, 몇 곡을 해야 된다, 몇 잎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 연창 방식이 있다는 거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이 연창 방식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주 꽉 차이게 만들어진 예술곡이라고 해서 그 유네스코에서 이 가곡 연주를 듣고 나서 이거 왜 세계 무형유산에서 등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고 등재가 됐죠. 세계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느려 그리고 재미없어 하품나 하고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아프답니다. 풍류음악은 가곡 그리고 가곡에서 파생된 기악곡들 그리고 영산회상류의 음악들을 우리는 풍류방음악이라고 합니다. 풍류음악이라고 하면 그냥 흥이 나서 덜썩덜썩하고 이러는 음악이 아니고요. 사람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리고 정과 사 이런 것들을 잘 다듬을 수 있는 내면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풍류잖아요. 풍, 바람, 풍 그리고 흐른다. 자연스럽게 마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풍류음악이라고 하고 그 풍류음악을 하는 악기들이 거의 다 가곡의 반주음악으로 꼭 필요한 그런 악기 편성입니다. 풍류음악에 들어가는 악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백악지장이라고 하는 검은 거는 모든 악전의 밑바탕이 되거든요. 그래서 검은 거, 그리고 가엿고, 피리, 대금, 해금, 그리고 장고 이 여섯은 꼭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악기들이죠. 이 악기들에 더 넣어서 뭐 생황도 들어가고 양금도 들어가고 단소도 들어가지만 그냥 이렇게 여섯 개 악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검은 거는 그 모든 우리 음악의 악전의 첫 걸음이죠. 그래서 이 검은 거에 어떤 괴를 내고 무슨 음을 내고 또 한 박을 어떻게 짚고 가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대단히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요. 검은 거는 연주할 때 아주 세세하게 안 하고 그냥 중심 그 선율 음을 많이 짚어주게 됩니다. 그러면 가야금은 그 빈 공간 있죠. 검은 거가 빈 공간일 때 그거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야금이고요. 그 다음에 피리는 전체 악기의 주선율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피리가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고요. 그 다음에 피리가 좀 음정이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걱정이 돼서 음정차 역할을 하는 것이 대금입니다. 그리고 해금은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이 갈 때 조금씩 빈틈이 있는 것을 메꿔져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금이거든요. 그리고 장고는 이 전체의 음악을 지휘하듯이 박을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그 최소한 여섯 개의 악기들이 한 대 팀워크를 이루면서 잘 맞게끔 연습을 하는 것이 가곡의 반주고 그리고 풍류음악이 기틀을 이루는 악기 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잘 들으셨어요? 되도록이면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, 워낙에 전문 용어들이 많고 해서 좀 힘드셨죠? 횟수를 거듭할수록 좀더 쉬운 말로 바꿔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